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2년 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상당히 몸이 좀안 좋았었어요. 성탄 지나고 나서 병이 났는데 한 일주일 정도 꼬박 출근도 못하고 아팠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몸이 뭐 많이 편치 않고 했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 12월 달에 엄청 추웠잖아요. 제가 온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올같이 춥고 여기 17도까지 떨어졌어요. 바깥 날씨가. 이렇게 온실이 돼 있어도 난로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아이들 보냈고요. 그래, 밖에 있는 애들 뭐 얼어서 동사하는 것만 막아보자 하고 무조건 이 안에 들여놨는데 정리가 안 됐었어요. 지금도 정리가 다안된 상태죠. 이렇게 쉬면서 아픈 중에 쉬면서 조금씩 조금씩 정리는 해나가고 있고요. 저 바닥도 그래서 화분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서 물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화려한 꽃도 좋지만 항상 사계절 푸르름을 유지해주는 아이비 종류를 제가 보여드릴까 해요. 작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이 아이비를 아는 지인분한테 삽목수 하나 한 30cm 정도 되는 거 얻어다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높은 화분에 옮겨 심었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컸어요. 아는 형님이 이 아이비를 좀 삽목해서 달라고 하는데도 제가 삽목을 하지를 못했고요. 지금 햇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색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햇빛을 충분히 보고 하면 아이보리 색깔하고 흰색, 청색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빛깔이 나와요. 이 끝부분에는 그래도 색깔 유지가 좀 되고 있네요. 보세요. 그리고 또 잎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아이비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비의 이름을 주신 분이 모르신다고 해서 모야무에 문의를 했더니 무늬종 아이비라고 답글이 달려요. 근데 이건 무늬종 아이비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잎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약간 느낌이 뻣뻣하고 또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갖지를 못해요. 여기 이 옆에도 제가 송악 아이비라는 애를 가지고 있어요. 황금 송악. 황금 송악이라는 요 아이비를 가지고 있는데 요 아이는 요렇게 색감이 상당히 정말 얘도 예뻐요. 가을 되면서 찬바람 나면서 햇빛 보면서 하니까 이렇게 많이 예쁜데 요 아이비는 이렇게 잎이 부드러운 느낌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엄청 뻣뻣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사자머리 송악 아이비. 사자머리 송악 아이비라는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상당히 크죠? 30cm 크기 하나 갖다가 이렇게 가지도 많이 나오고, 삽목을 해도 엄청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수량인데요. 근데 이렇게 척척 늘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도 너무 멋져서 제가 그동안 손을 못 댔습니다. 또 이쪽에 송아가 아이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송아가 아이비는 아트정원님한테서 제가 너무 예뻐서 샀어요. 살 때는 아이보리색하고 노란빛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가을 접어들면서 춥고 찬바람 나니까 이렇게 붉은 톤까지 띄우게 되더라고요. 황금 송악 아이비. 이 아이에서 변종이 나왔어요. 무지 쪽으로 가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아이를 따로 떼어서 심어서 키웠더니 이 아이 역시 일반 아이비하고 조금 다른 그런 색감을 띠고 있고요. 갈색이 많이 들어 있어요. 가을을 또 키우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변할까, 그거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나 색감이 멋진 아이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종도 나왔고요. 또 요두 가지, 세 가지만 보여드려서는 조금 섭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삭주를 또 여러 종류 가지고 있잖아요. 삽목해서 놨다가 여름에 다 보냈고 또 가을에, 겨울에 너무 늦게 들여놔서 동사로 간 애들도 여럿 있지만 삽목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다 성공을 했고요. 근데 초겨울 12월 달에 제가 너무 늦게 들여놔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냈고 또이 아이는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지금 빛이 여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색감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비 쪽, 참, 이 마삭줄 쪽도 삽목이 상당히 잘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잎이 이렇게 좁으면서 길쭉한 마삭줄을 가지고 있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컬러가 예쁜 아이 제가 갖고 있어요. 보세요. 엄청 예쁘죠? 이 아이도 어떻게 키울까 고민만 하다가 수영을 바로 잡아주지를 못하고 이렇게 키를 키웠는데 삽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봄에 삽목을 하든가 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공간 부족으로 정말 지난달 엄청 큰 추위에 많은 꽃들이 갔어요. 베고니아도 수연이랑 꽃이랑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엄청 멋들어지게 키웠었는데 다 갖고 동사했어요. 제가 조금 일찍 서둘러서 손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보냈고요. 또 동사시키지 않으려고 보일러실에 넣어놨더니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냐면 청백합을 샀어요. 제가 청백합을 언니도 좀 사달라고 해서 언니 줄거 하고 제거 하고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세 포트를 샀거든요. 단가가 좀 셌어요, 얘가. 근데 쥐가 그 구근을 다 캐서 까먹었더라고요. 두 포트 심어놓은 화분 완전히 전멸시켜 놓고 이렇게 한 포트 옮겨 심어놓은 이한 화분만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품종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벌레잡이 제비꽃을 세 품종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성공을 못하고 있고, 환경이 얘네들한테 맞지를 않아요. 저희 집이. 춥고, 또 햇빛 부족이고, 이런 상황이라, 이 추위에 얼어 죽을까봐 이곳저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얘네가 꽃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고 또 녹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요 벌레잡이 제비꽃은 우리 동생이 꽃핀 거를 보내줬는데 세 폭인지 네 폭인지를 보내줬어요. 근데 엄청 잘 크고 했는데 얘도 얼까봐 보일러실에 들여놨더니 쥐가 이렇게 다 망가뜨렸어요. 뜯어먹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완전 뭐 뒤집어 놓듯이 해놨거든요. 근데도 그래도 여기 한 포기에서 이렇게 여러 포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는 수태를 이렇게 깔아줬고요. 옮기지만 않고 환경만 제대로 된다면 정말 잘클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이 벌레잡이 제비꽃을 좀 키워보고 싶어서, 저쪽 집에서 살때한 포기에 2만 원짜리도 제가 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꽃이 폈는데 그때 불났을 때다 탔잖아요. 너무 아쉬웠죠? 여기 가운데 꽃봉오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얘는 품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꽃도 엄청 큰 품종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아이가,
유아인지 유아이가 그 꽃이 큰 종류 같은데 아직 꽃 나올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이 순환 이순환 저순환 당하면서 쥐한테 먹이도 되고 또 겨울 추위로 가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예쁜 꽃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꽃이 피고는 있어요. 있는데 또 추위에 고생을 많이 하고 가고 있는 애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아이비 사자머리 아이비하고 송악 황금 송악 아이비하고 마삭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2년 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주매주였습니다.